여행하면 저는 진짜 전 확고한 기준이 있어요. 저한테 제일 중요한 건 먹거리거든요. 아, 그 먹거리 진짜 네, 진짜요. 없죠. 저는 이게 무조건 확고하고 먹거리로 코스를 짜요. 네, 대부분 그렇죠. 네, 진짜 그렇게 짜는데 조금 태백하고 정선하면 또 먹거리 빠질 수 없잖아요. 먹거리죠. 한번 우리 태백의 먹거리. 먹거리. 아, 뭐 유명한 걸 뭐 물으나 마나 한 질문이지만 대답해야겠죠. 네네네. 우리 이제 소고기가 유명하고 물닭갈비가 유명해요. 소고기랑 물닭갈비. 그렇죠. 이제 소고기는 검명소에서 증거해 준 거잖아요. 한강발원지 검명소에 가면 전설에 의해서 네. 이무기가 서해에서 올라와가지고 네. 이제 올라 힘들게 올라왔는데 그렇죠. 그렇게 올라와가지고 물속에 있었어요. 네네. 있었는데 얘가 있다가 보니 심심도 하고 이 용이 되려고 하던 이무기가 쏙 올라와서 보니까 소들 있는 거야. 네. 배고픈 찰나에 먹어보니 너무 맛있는 거죠. 네. 그래서 먹고 나서 용이 돼서도 못 올라가고 소고기 맛을 잊지 못해서 있다는 전설이 있지 않습니까? 이게 그 뭐야? 태백 한우 전설이에요? 아니면 뭐 이무기 전설이 아니면 용의 전설이에요? 검명소의 전설이에요? 어떤 전설? 검명소에서 이무기가 용이 돼가지고도 네, 올라갔잖아요. 올라갔다가 가려고 하다가 맛을 못 잊어. 야, 이제 알겠다. 소고기 맛을 못 잊어. 지어내신 거예요? 아니, 얼른 지어내요. 그러니까, 네. 용의 전설이 어디였어요? 이무기가 검명소에서 용인에서 올라간 건 전설이 맞는데 올라가려다가 한우가 생각나가지고 안 올라간 거는 전 처음 듣거든요. 그게 진짜 웃긴다. 올라. 이건 한 번 들으면 절대 잊을 수가 없어. 아 그러니까 태백 한우 유명하고 그다음에 물닭갈비. 물닭갈비는 많이 먹어봤어요. 그렇죠. 네, 많이 먹어봤어요. 춘천에는 마른 닭갈비. 네 그렇죠. 네 태백에는 물닭갈비. 저희가 이제 60년대 가난했던 시절에 광부들이 식구는 많고 먹을 게 없잖아요. 고기는 먹어야 되니까 닭을 키운 것을 잡아가지고 솥에다가 넣잖아요. 토막을 내서. 그런데 식구가 다 먹으려면 한 마리가 아주 작아요. 그래서 야채를 넣고 끓이다가 옛날에는 뭐가 흔해요. 라면보다 밀가루가 흔했어요. 그때에 반죽을 해서 수제비나 칼국수를 해서 사리로 넣죠. 요즘에는 그런 것들을 안 하지만. 그래서 야채를 넣어가지고 그렇게 먹던 것이 지금의 물닭갈비가 유명하게 됐습니다. 아 선생님 근데 아까 네. 사실 그 용현동굴 해설하실 때보다 네. 지금 물닭갈비 설명을 더 잘하셨어요. 아 난 우리 동네 장사하는 사람들 홍보해 주려고. 아, 물닭갈비가 막 침이 고일 정도로 여기서 해설을 너무 잘해주셔가지고. 선생님은 또 정선의 또 네. 먹거리를 좀. 네, 그 콧등치기 혹시 들어보셨나요? 아, 들어봤죠. 콧등치기. 많이 먹어봤죠. 네, 올장 가면 항상 먹죠. 전하고. 그렇죠. 네, 무조건 먹죠. 그러니까 국수 먹을 때 정말 콧등을 쳐요? 안 치죠. 안 치더라고요. 어디를 쳐요? 안 치죠, 그렇게. 근데 여기 약간 인중전도 여기서 치더라고요. 아, 진짜요? 인중전도 턱 한 치더라고요. 인중이나 입술을 치면 병원을 가보셔야 돼요. 왜요? 왜냐하면 코보다 낮다, 이게 코보다 높다라는 의미거든요. 코를 쳐야 됩니다. 그래서 병원 좀 빨리요. 아니 오늘 약간 허풍축제야? 오늘 약간 허풍축제인데 아니 그 국수를 먹으면 이게 그 뭐죠? 코가 제일 높잖아요. 네, 그렇죠. 그래서 코를 쳐야지 정상인데. 아, 그래서 코가 낮아서 그런 거예요? 난 인중을 친 적은 있거든요. 이렇게 코가 이렇게 딱 마지막에 코가 낮아서. 이게 콧등치기라는 그 이름 자체가 이제 국수를 먹을 때 콧등을 친다라는. 네. 그럼 콧등치기 내려오는 전선은 따로 없나요? 저희 그 정선이 우리 그 청사가 있는 뒷산이 비봉산이거든요. 네, 비봉산. 그 봉자가 네. 봉황봉자예요. 네, 그래서 봉황 나오나요? 자, 봉황 또 나오나요? 봉황 가세요, 가세요. 봉황은 콧등을 쳤나요? 못 쳤나요? 네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네, 그 용이 못된 이무기보다 그 평안을 준. 됐어요. 아, 용이 됐는데 못 올라갔다니까요. 아, 못 올라간 게 아니고 안 올라간 거예요. 소고기 맛을 잊지 못해서. 그러니까 그게 왜 안 갔네요? 안 갔죠. 어딘가 있네, 지금. 그렇죠. 못 올라간 거하고 안 올라간 거하고 틀려요. 아, 정정하겠습니다.
안 올라가요. 너무 맛있어서. 정신 차려야겠다. 바짝 차려. 이제 이렇게 하면. 오망이 된 건 아니겠지. 모르겠네요. 저희는 그것까지는. 아, 예. 그러네요. 이게 무슨. 음식 유래가 이렇게 나오네.